뜨거운 햇살 아래 바다로, 산으로 떠나고만 싶은 휴가의 계절, 썸머. 본격 휴가철이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중국 기업 총수들의 휴가 보내는 법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37만 위안을 들인 마윈 회장의 휴가지는 스코틀랜드 네스호에 위치한 럭셔리 성. 15개의 앤틱 스타일 초호화 침실과 고급스러운 대형 다이닝 룸. 개인 지배인과 주방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완커 그룹의 창립자 왕스의 휴가지는 에베레스트. 평소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기는 그는 등반을 하며 휴가를 즐겼고요. 사생활이 철저한 텐센트 마화통 회장은 최근 인수한 폴리네시아 보라보라 섬의 리조트가 올여름 그의 휴가지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1위 이슈, 대륙 재벌의 휴가법. 자, 이렇게 휴가지를 보니까 당장 떠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오늘 소개해진 휴가지 중에서 어디 제일 가보고 싶으세요? 아, 저는 보라보라 섬. 저도요. 예, 아무래도 아직 우리는 그런 휴양지 하면 섬에 이렇게 야자수 있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비용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게, 대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마화텅 회장이 인수한 리조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럭셔리한 리조트라는 평을 받는 곳이에요. 하루 숙박비가 무려 9천 위안에서 2만 5천 위안. 하나로는 1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1박이에요. 네, 하루 자는데. 네. 하루 자는데. 400만 원. 얼마를 모아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군요. 네, 뭐 역시 3박 4일로 다녀오시죠. 3박 4일. 네. 1200만 원 이렇게 한번 또. 쫙 네. 땡겨가지고. 써요? 한번 써봐. 1200만 원 한번? 네?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네. 아, 근데 알겠습니다. 역시 뭐 재벌의 휴양지 럭셔리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재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휴가지 어딜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런 정말 섬 하나를 빌린다든지. 아, 섬 빌리는 거. 예. 근데 저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영화 속에서도 뭐 섬에 많이 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특별하고 색다른 것이 없을까요? 맞아요. 특별하고 색다른 거. 찾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남극이나 북극 같은 극지방 가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야, 그거는 거의 혹한기 아니에요? 네. 아, 이건 피서가 아니라 혹한기 뛰러 가는 건데? 예? 근데 어찌됐건 그분들은 또 웬만한 거 다 다녀봤으니까 뭔가 이색적이고 독특하고 뭐 이런 곳을 찾겠다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징동닷컴 회장도 독특한 휴가지로 여행 간다면서요. 네, 이제 알리바바에 대적할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떠난 징동의 유창도 회장이 사막 여행을 즐긴다고 합니다. 사막. 사막. 네. 예, 이분 또 혹석이 뛰시네. 야, 아, 막 천리길 이렇게 또 천리행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막을 또 이렇게 아니 왜 하필 사막으로 휴가를 또 가실까요? 오, 물도 없고 더울 텐데. 사막에서 이제 모래랑 하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머릿속에 잡념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사막 여행을 찾는다고 합니다. 다르네요, 달라요. 그렇죠. 네. 사막 같은 그런 단순한 환경이 따로 없죠. 잡념을 떨쳐내기 위해. CEO답습니다. 예. 네. 하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GPS 같은 거 달고 이렇게 좀 혼자서 착 잡념을 떨쳐내고 나 여기 있으니까 와 그럼 이제 헬기가 촥촥촥촥 와가지고 해서 다시 쏙 이렇게 태워가지고 다시 촥촥촥촥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건 저의 상상이니까 근데 정말 그냥 걷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튼 뭐 멋있습니다. 사막, 북극, 남극이라니요. 네, 우리 리조트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흔한 거예요. 생각했었는데. 아, 어쨌든 참 다양합니다. 네.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 네. 자, 이번 주 위클리 차이나우가 뽑은 1위 이슈는 각양각색 대륙 재벌들의 휴가법이었습니다.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TV.